에스겔 1장. 내 나이 서른 살이던 해에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다. 그의 넷째 달 5일에 하늘이 열리고 내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다. 바빌론 땅 그발 강둑에서 부시의 아들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달 5일이었다. 그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. 내가 보니 북쪽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번개불이 번쩍이는 거대한 구름이 있었다. 그 구름은 청동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의 덩어리였다. 불 안쪽에는 생물 같아 보이는 네 형상이 움직이고 있었다. 각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이었다. 다리는 기둥처럼 튼튼하고 곧게 뻗었으나 발에는 송아지처럼 굽이 있었고 청동빛 불꽃이 그 위로 일렁였다. 사면의 날개 밑으로는 사람 손이 있었다. 네 생물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고 날개들이 서로 맞닿아 있었다.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은 채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. 그들의 얼굴 모습은 이러했다. 앞쪽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며 왼쪽은 황소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다.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. 그들의 날개는 쭉 펼쳐져 있었는데 한 쌍의 날개는 끝이 옆 생물에 닿아 있었고 다른 쌍의 날개는 각자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. 각 생물은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.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. 앞으로 나아갈 뿐 몸을 돌리는 법이 없었다. 네 생물은 맹렬히 타는 불 혹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모습이었다. 불의 혀가 그 생물들 사이를 세차게 오갔으며 그 불에서 번개가 터져 나왔다. 그 생물들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번개처럼 움직였다. 내 생물을 가만히 살펴보니 바퀴처럼 보이는 물체가 내 얼굴을 가진 그 생물들 각각의 옆 바닥에 있었다. 바퀴들의 생김새를 보니 모양이 모두 같았고 햇빛을 받은 다이아몬드처럼 번쩍거렸다. 회전의처럼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.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게 나아갔다. 그 테두리의 크기는 어마어마했는데 눈으로 둘러 쌓여 있었다. 내 생물이 앞으로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다. 내 생물이 위로 떠오르면 바퀴들도 위로 떠올랐다. 생물들은 영이 가는 곳을 따라 움직였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 꼭 붙어서 함께 움직였다. 내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.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. 또 생물들이 위로 떠오르면 바퀴들도 위로 떠올랐다. 내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. 내 생물의 머리 위로 둥근 천장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는데 세공 유리같이 반짝이며 그들 머리 위를 창공처럼 덮고 있었다. 그 둥근 천장 아래에서 그들은 한 쌍의 날개는 옆 생물을 향해 펼치고 다른 쌍의 날개는 자기 몸을 덮고 있었다. 그들이 움직일 때 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왔다. 거대한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했으며 전쟁터에서 들리는 함성 소리 같기도 했다. 멈추어 설 때는 네 생물이 날개를 접었다. 그들이 날개를 접고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의 머리 위 둥근 천장 위쪽에서 음성이 들려왔다. 둥근 천장 위에는 보좌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청보석 같은 청옥빛이었고 그 보좌 위로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. 허리 위쪽은 광을 낸 청동 같은 모습이었고 허리 아래쪽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모습이었다. 사방이 휘황찬란하게 빛났다. 마치 비 온 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른 모습 같았다.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. 그 모든 광경을 본 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.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.